제9품 둘이 아닌 법문. 그때 유마힐이 여러 보살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보살이 어떻게 해서 둘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각각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모인 가운데 한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법자재라.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나고 없어지는 것을 둘로 여깁니다만, 법은 본래 나지도 않고 없어질 것도 없나니, 이 무생법인을 얻는 것이 둘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덕수보살이 말했다. 나와 내 것을 둘로 여깁니다만,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것이 있는 것, 만일 내가 없으면 내 것도 없을 것이니 이것이 둘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불연보살이 말했다.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을 둘로 여깁니다만, 만일 법을 받지 아니하면 얻을 수 없을 것이며, 얻을 수 없으므로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지을 것도 없고, 행할 것도 없나니, 이것이 둘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덕정보살이 말했다.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둘로 여깁니다만, 더러운 것은 참 성품을 보면 깨끗한 것도 없으므로 결국 정멸한 모습을 따르게 되나니 이것이 둘이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선숙보살이 말했다. 움직이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둘로 여깁니다만 움직이지 아니하면 생각이 없을 것이요. 생각이 없으면 분별이 없을지니 이것을 통달하는 것이 둘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선한 보살이 말했다. 한 모양과 모양 없는 것을 둘로 여깁니다만 만일 한 모양이 곧 모양 없는 것인 줄을 알면 모양 없는 것도 취하지 아니하여 평등한데 들어갈 것이니 이것이 둘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묘비보살이 말했다. 보살 마음과 성문의 마음을 둘로 여깁니다만 마음 모양이 공하여 한술과 같은 줄을 가나면 보살의 마음도 없고 성문의 마음도 없을지니 이것이 둘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불사보살이 말했다. 착한가 착하지 못함을 둘로 여깁니다만, 만일 착한가 착하지 못함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형상 없는 데에 들어가 통달할지니 이것이 둘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사자보살이 말했다. 재와 복을 둘로 여깁니다만, 만일 재의 성품을 통달하면 복의 성품과 다르지 아니할지니 금강 같은 지혜로 이 모양을 분명하게 알아서 얽힘도 없고 풀림도 없는 것이 둘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사자의 보살이 말했다. 번뇌 있는 유리와 번뇌 없는 무루를 둘로 여깁니다만, 만일 모든 법이 평등함을 안다면 유리다, 무루다 하는 생각을 일으키지 아니하여 형상에 집착하지도 아니하고 형상 없는 데 머물지도 아니할지니 이것이 둘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정예보살이 말했다. 하염 있는 것과 하염 없는 것을 둘로 여깁니다만,
만일 일체 잡념을 여의면 마음이 허공과 같아서 청정한 지혜가 걸릴 것 없을지니 이것이 둘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나라연 보살이 말했다. 세간과 출세간을 둘로 여깁니다만 세간의 성품이 공한 것이 곧 출세간이니 그 가운데에서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흩어지지도 않는 것이 둘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선의 보살이 말했다. 생사와 열반을 둘로 여깁니다만 만일 생사의 본바탕을 보면 생사가 없어서 얽힘도 없고 풀림도 없고 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니 이렇게 아는 것이 둘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형견보살이 말했다. 다함과 다하지 아니함을 둘로 여깁니다만 법은 끝내 다함이 있거나 다함이 없거나 모두 다함이 없는 모양이요. 다함 없는 모양은 곧 공이며 공에는 다하다, 다하지 않는다 할 것이 없나니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둘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보수보살이 말했다. 아와 모아를 둘로 여깁니다만 나도 얻을 수 없는데 나 아닌 것을 어떻게 얻으리요? 나의 참 성품을 본인은 둘이란 생각을 일으키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둘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전천보살이 말했다. 명과 무명을 둘로 여깁니다만 무명의 참 성품이 곧 명이며 명도 취할 수 없는 것이어서 온갖 사량 분별을 끊었으니 그 가운데 평등하여 둘이 없는 것이 둘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희견 보살이 말했다. 색과 공을 둘로 여깁니다만 색이 곧 공이요 색이 없어진 공이 아니라 색의 바탕이 스스로 공한 것이며 이와 같이 수, 상, 행, 식도 그러하여 식과 공을 둘로 여깁니다만 식이 곧 공이요 식이 없어진 공이 아니라 식의 바탕이 스스로 공한 것이니 이 가운데서 통달하는 것이 둘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명상보살이 말했다. 지, 수, 합, 풍의 사대와 허공을 분별해서 둘로 여깁니다만 사대의 바탕이 곧 허공의 바탕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사대도 허공이 바탕인 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언속의 성품을 알면 이것이 둘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묘의보살이 말했다. 눈과 색을 둘로 여깁니다만 만일 눈의 성품을 알고 색에 대하여 탐내지도 않고 성내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으며 이것이 정멸입니다. 이와 같이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감촉도 그러하므로 뜻과 법이 둘이 아닌 것입니다. 만일 뜻의 성품을 알면 그것이 정멸이니 그 가운데 편안히 머무는 것이 둘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무진의 보살이 말했다. 보시와 일체지에 해양하는 것을 둘로 여깁니다만 보시의 성품이 곧 일체지에 해양하는 성품입니다.
이와 같이 지계, 인욕, 선정도 그러합니다. 지혜와 일체지에 해양하는 것을 돌로 여깁니다만 지혜의 성품이 곧 일체지에 해양하는 성품이니 그 가운데서 한 모양에 들어가는 것이 돌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적금보살이 말했다. 불법승을 돌로 여깁니다만 불이 곧 법이요 법이 곧 승이어서 삼보가 다 하염없는 모양이라 허공과 같으며 일체의 법도 또한 그러합니다. 그러니 능히 이 행을 따르는 이가 두월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신무의 보살이 말했다. 몸과 몸의 소멸을 둘로 여깁니다만 몸이 곧 몸의 소멸인 줄 알아 몸과 몸의 소멸에 대해 분별하는 잘못된 견해를 일으키지 아니하여 이 가운데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둘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상선보살이 말했다. 몸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을 둘로 여깁니다만 이 세 가지 업이 모두 짓는 모양이 없습니다. 몸에서 지음이 없는 모양이 곧 입의 지음 없는 모양이요. 입에서 지음이 없는 모양이 곧 뜻의 지음 없는 모양입니다. 이 세 가지 업의 지음 없는 모양이 곧 일체법의 지음 없는 모양입니다. 이와 같이 지음 없는 지혜를 따르는 것이 둘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보살들이 차례로 말하자 유마일 거사는 문수에게 어떤 것이 보살의 둘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법입니까? 하고 물었다. 문수보살이 말하였다. 내 생각 같아서는 일체법에 말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알 것도 없어서 모든 문답을 떠나는 것을 둘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윽고 문수보살이 유마일에게 물었다. 우리들이 제각기 말하였으니 거룩하니여 어떤 것이 둘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하지만 유마일은 입을 담은 채 묵묵히 말이 없었다. 이에 문수보살이 찬탄하여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글자가 없고 말까지도 없는 것이 참으로 둘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입불이 법문품을 말할 적에 대중 가운데서 5천명의 보살이 모두 둘 아닌 법문에 들어가서 모두 무생법인인 깨달음을 얻었다.